방송인 강재준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기유TV에는 강재준의 다이어트 1주차, 공복 유산소로 일주일에 kg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강재준은 체중이 108.6kg까지 늘어 다이어트를 선언했다. 다이어트 첫날 그는 첫날은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동네를 한 바퀴 쭉 걸을 예정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시도했다는 강재준. 그는 결국은 그냥 조금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게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라며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사가서 적당량 먹을 수 있게 구매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운동을 마치고 시장에서 반찬을 사온 강재준. 그는 갑자기 너무 조촐하게 먹어서 그런지 극한적으로 배가 고프다. 단백질을 좀 먹어야 할 것 같다. 첫날부터 이렇게 극한적으로 힘들지 몰랐다라고 언급했다. 다이어트 2일차에는 최악의 컨디션임을 밝혔다. 강재준은 감기약 먹고 잔 것처럼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젯밤부터 배가 너무 고팠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더라며 제 입장에선 맨날 불규칙하게 폭식, 음주 생활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니 몸이 놀란 것 같다라고 전했다. 또 강재준은 다이어트 4일차에 오리고기를 폭식했다. 강재준은 식욕을 꺾기가 어렵다. 제가 식탐도 있는 편인데 그걸 억제하기가 진짜 힘들다. 많이 힘이 되어달라라고 토로했다. 7일차에는 몸 상태를 확인했다. 아내 이은영은 진짜 얼굴이 작아졌지. 첫 화면이랑 얼굴이 되게 다르다라며 놀라워했다. 실제로 체중 역시 약 100kg로 일주일 만에 7kg 위 체중이 감량했다.